저는요 지금 예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농가에서는요 근당 15,000원이거든요 네, 농가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이렇게 지금 예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좀 말린 거야. 예? 네? 바람이 좀 말린 거라고 기계를 안 쓴다고. 아. 이렇게 재래시장에 오면은요 당근도 나와 있고요. 예, 양파, 이렇게 고구마. 근데 원래 고구마는 저렇게 조그만 게 맛있는 거예요. 커봐야 맛이 없어. 저게 진짜 맛있는 거. 이렇게 더덕도 나와 있고요. 방송하느라고. 예. 방송하면 좋지. 여기 나가고. 예. 아, 고추 가격은 다 똑같네요. 네? 고추 가격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지. 꼭 남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이야. 그럼. 꼭지 따는 건 안 따는 거랑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이모 먼저 여기 저기 어디지 저기? 역전장에 계셨던 분 아니요? 맞죠? 저 기억나요? 사진 찍으러 둘이 왔다. 네, 다 지금도 또 영상 찍으러 왔슈. 사진 찍으면 좋지, 방송에 나가고. 아니, 싫어, 찍지 마요. 나 싫어, 나 사진 제일 싫어. 아, 이모 얼굴은 안 나가요. 아니, 그래도 찍지 마. 절대 찍을 수도 우리 아니, 이제 거기는. 아, 이모네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기, 저기 많이 있는 데가 찍어. 다, 그것도 쌈뿐이에요. 다, 달 때는. 우리는 아직 최고. 다 팔고 이건 남았어. 아, 쪽파도 저렇게 해서 5,000원? 5,000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잘 물려? 지금 밥 있어. 저렇게 쪽파 저렇게 해서 5,000원씩. 근데 저희 동네가 이거 쪽파 산지 아니래요? 기죠? 쪽파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쪽파의 산지. 좀 센 거야? 근데 저희 지역이 쪽파의 산지입니다. 쪽파 엄청나게 심어요, 이 동네가. 올려놓은 거 있어, 주차장. 아, 이렇게들 농사 지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꽃들 다 좋아요. 근데 태양초하고 기계하고는요 말리는 방식이 틀립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요 좀 윤기가 없고 태양초 같은 경우는 윤기가 절절 흐르죠. 그게 고르는 팁입니다. 그래도 이쪽 예산 읍내장은요 고추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기 어디죠 저기 읍내장 같은 경우는요 고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도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한 15,000원 정도인데 시장에서도 뭐 15,000원 16,000원 농가랑은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나 봐요. 왜 그러냐면 다들 이제 농사들 지셔서 근데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셔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도 지금 태양초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태양초를 근데 우리가 기계다 넣고 하잖아요. 진짜 윤기가 없습니다. 그게 고추 고르는 팁이에요. 좀 윤기가 난다. 근데 100% 태양초는 없습니다. 다만 반이라도 좀 말려서 기계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사실상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추 고르는 팁이에요. 핵고추. 아, 이런 거 꼭지 다 따고 한 거는 18,000원. 아, 18,000원짜리 이게 빛이 난다. 얘를 땄어요. 아. 근데 살살 만들은 커패가 많은 게 빠워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땄어요. 그러니까 역시 싸고 좋은 물건은 없지요. 기죠? 싸고 나쁘지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반 태양건조로든 이렇게 되면 좀 고추가 좀 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 A급 18,000원입니다. 그러게. 네, 뭐 안 딴 거는 15,000원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지금 쪽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고추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읍내장은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인도토리 방송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요 방송 콘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